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구약시대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되매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 길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약속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도 창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육의 세계가 현상으로 종류대로 나타나는 것을 실상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여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벨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약속에 죄된 그러한 예물을 드렸죠.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 것이죠. 본문 4절 말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러자 수가성 여인은 내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다섯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임을 알고 묻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고 우리 조상은 이 산으로 온다 하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증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오늘날 받으십니다.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일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예표를 에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동행하다가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창조주 구속의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노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본문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이지요. 또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고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노아는 심판이 있을 것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방주 지을 때처럼 비웃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가 없지요. 그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곧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이 세상 날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와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심판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방주를 믿음으로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죠. 진정한 교회는 내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와 아내와 새 아들과 자부와 여덟 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늘나라에 가고 믿어지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그들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노아는 예수를 믿는 의인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아가 의인의 후사가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된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